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에서 통화를 한다면 어떤 소리가 나올지 제가 이 트위그 프로로 전환해서 여러분께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오딕트 트위그 프로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시끄러운 환경, 지금과 같이 시끄러운 환경에서 통화를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통화 품질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신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제품인데요. 네, 크레신이라는 회사 아시죠? 사실은 크레신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이어폰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크레신이라는 회사에서 오늘 요 제품이 나왔어요. 사실 오늘은 아니죠. 며칠 전에 나왔는데, 오딕트 트위그 프로라고 하는 네,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네, 이 제품은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네, 좀 들어보고 이 제품이 사실은 트위그가 이 프로 모델 말고 이 전에 있었어요.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트위그라는 모델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판매하지는 않고 약간 좀 특수하게 해서 판매하는 그런 모델로 만들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트위그 프로를 만들면서 일반 대중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판매 방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품에 대해서 특징과 장단점을 알아볼 텐데 그냥 뭐 똑같이 생긴 그냥 또 하나의 뭐 트루 와이어리스냐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개성이 있고 독특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다는 게 참 자랑스러운 예,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아마도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뭐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에 좀 식상하신 분들 뭐 A사에서 나오는 제품에 너무 식상하시고 S사에서 나오는 제품에 너무 식상해서 좀 다르고 독특한 트루 와이어리스를 조금 찾고 계신다 한다면 오늘의 영상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특징부터 이야기하면서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처음 특징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트위그 프로는 오딕트 트위그 프로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인증받은 뭘 인증받았냐? 스냅드래곤의 사운드 스냅드래곤 사운드를 최초로 인증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냅드래곤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스냅드래곤 사운드를 인증받은 모델들 군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이 오딕트 트위그 프로가 자랑스럽게 딱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스냅드래곤 사운드를 인증받은 그런 제품이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2mm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로 되어 있는데 조금 특수하게 코팅되어 있는 12mm의 다이나믹 드라이버. 그 다이나믹 드라이버 꽤 큰 편이죠. 12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을 한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블루투스 5.2를 사용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스냅드래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퀄컴사의 칩과 호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SBC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되는 거고 AAC도 되지만 APTX를 어댑티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APTX 어댑티브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따라서 아주 초고 해상도의 오디오를 재생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AAC 품질 그 정도까지 아니면 APTX 그냥 일반적인 APTX나 APTX HD 정도 수준까지 쓸 수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APTX 어댑티브가 제공이 됩니다. APTX 어댑티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24비트의 96kHz까지의 오디오를 전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L덱에 맞먹는 그런 수준이 나오는 예, 그런 코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C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주변 소리 듣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식은 물리 버튼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요 기둥 부분 이렇게 콩나물 형태로 생겼지만 요 기둥 부분을 보게 되면 물리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A사 거는 약간의 압력으로 하는 거라면 얘는 이 물리 버튼을 살짝 누르게 돼 있고요. 이 물리 버튼이 튀어나와 있지는 않고 이게 살짝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예, 들어가는 방식으로 물리 버튼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 시간 같은 경우는 그 ANC를 킬 경우에는 5.5시간 그리고 ANC를 키지 않을 경우에는 6시간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을 통해서 충전하는 것은 지금 토탈 시간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대략적으로 한 20시간 정도는 사용하지 않을까 토탈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APTX IPX4 정도의 그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독립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좌측 우측 별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USB-C 타입의 커넥터로 되어 있습니다. 앱이 있어서 EQ를 조정할 수 있어요. 요 EQ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얘기를 할 텐데, 예, 뭐 EQ를 조정할 수 있고요. 정시 출시 가격은 16만 9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가격이 16만 9천 원, 그러니까 10만 원 중반대에 있는 장비라고 생각을 하고선 제가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뽑은 첫 번째 장점입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장점은 디자인입니다. 생각보다 독특한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물론 기본적인 이런 콩나물 형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선요, 사실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약간 기둥 모양으로 생겨 있는 거, 메탈릭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 모양, 그다음 전체적인 빌트 퀄리티, 이런 디자인, 크레딜의 모양 같은 게 다른 제품하고는 차별이 확실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새 사용하시는 그런 트루 와일리스들은 다 비슷한 디자인이잖아요. 속된 말로 같은 공장에서 다 찍어내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모양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A사 거를 그냥 똑같이 베끼거나 그나마 S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만의 모양을 만들어내서 많이 하는데, 또 S사 디자인을 또 저쪽 그 C라는 나라에서는 또 카피를 해갖고 또 굉장히 또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트루 와일리스 제품들이 모양이 그냥 거의 다 똑같아요. 예, 거의 다 똑같은데 지금 이 크래시에서 만든 이번에 오딕트 트위그 프로 같은 경우는 케이스 디자인도 독특하고 이 이어버즈 디자인도 독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하신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와, 이 제품 괜찮다, 이 제품 나름 괜찮은데, 디자인이 괜찮은데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디자인은 생각보다 남들하고 좀 차별화되면서도 좀 괜찮은 디자인으로 인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어댑티브 오디오가 된다는 겁니다. aptx 어댑티브 오디오는 24비트의 96kHz까지 되는 LDAC과 견줄 수 있을 만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오디오를 잘 전송하기 위해서는 스냅드래곤 사운드가 인증받은 핸드폰과 스냅드래곤 사운드를 인증받은 이어폰이 함께 연결이 됐을 때 24비트의 96kHz의 높은 품질의 오디오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품질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디오 샘플 자체 아니면 오디오 스트리밍 자체를 아주 고해상도 24비트 이상, 그리고 96kHz, 사실은 48kHz 이상만 돼도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런 오디오 품질의 오디오를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거나 파일로 가지고 계실 때 스냅드래곤 사운드를 인증받은 핸드폰과 이 이어폰 오딕트의 트위그 프로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24비트의 96kHz의 연결을 경험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어댑티브 사운드이기 때문에 환경이 좀 안 좋은 데 가게 되면 데이터의 전송을 조금 떨어뜨리면서 품질을 약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환경이 있고 가까운 환경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사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블루투스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품질의 오디오 24비트의 96kHz가 가능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장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스냅드래곤 인증을 받은 어댑티브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두 번째 장점을 놓도록 하고요. 세 번째 장점도 그 연결된 것인데 사실은 실질적인 인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어댑티브, 그러니까 aptx 어댑티브를 사용하는 제품들은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 aptx 어댑티브가 되는 장비들은 많아요. 하지만 그 장비들이 같은 칩셋을 사용하고 같은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다고는 손치지만 이 스냅드래곤 사운드의 인증을 받은 건 아닙니다. 이 스냅드래곤 사운드라는 것은 일종의 인증으로요. 여러분들 극장에서 THX 인증, 극장에서 THX 인증 같은 것, 또는 영화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를 샀는데 THX 마크가 찍혀있다, THX 인증을 받았다는 건 무엇이냐? 그 영화의 어느 조지 루카스 필름에서 정한 어느 영화에서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극장 또는 그런 오디오 장비라는 것을 인증하는 거예요. 스냅드래곤 사운드라는 것은 무엇이냐? aptx 어댑티브를 다른 쪽에서 쓸 수는 있지만 확실히 스냅드래곤 어댑티브 개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핸드폰과 이어폰이 정확하게 원하는 스펙으로 오디오를 전송할 수 있다라는 그 인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스냅드래곤 인증을 받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스냅드래곤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스냅드래곤 사운드를 인증받은 제품에 지금 이 오딕트 트위그 프로가 딱 올라가 있습니다. 아, 이 부분만 해도 야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장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냅드래곤을 인증을 받게 되면
세 가지 모드가 다 잘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통합 품질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86ms 이하의 그 게임 모드가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레이턴시를 86모드 이하로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결 안정성에서 인증을 받아야지 스냅드래곤의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빠른 게이밍 모드가 자연스럽게 전환이 될 수 있는지, 통합 품질도 스냅드래곤에서 요청을 하는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연결 안정성도 스냅드래곤 사운드 인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인증을 수준이 되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개에 대한 기준을 다 충족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점은요, 주변 소리 듣기 기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은 단점에도 조금 있긴 있어요. 하지만 장점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그것은 무엇이냐? 어느 정도 레벨이 나옵니다. 이 비슷한 금액대에 있는 다른 타사의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하게 되면 이게 뭐라 그럴까, 내가 이어폰을 안 끼고 있는 건 아니지만 끼고 있는데, 끼고 해서 막혀 있는데 그냥 약간의 오픈형을 썼을 때 어느 정도 소리가 막히는 느낌이 있었어요. 또는 그 막히는 느낌이 자연스러운 애들은 보통 20만원대에 있는 애들이에요. 20만원대, 30만원대에 있는 애들은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켰을 때, 아, 내가 오픈형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밖에 소리가 그냥 들리는구나 라고 하는 거는 한 2, 30만원대 애들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10만원대 중반에 있는 애들의 그런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은 많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소리가 굉장히 작든지, 소리가 굉장히 작아서 이게 한 건가? 킨 건가? 큰 건가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리가 조금 작은 것이 일반적이었고요. 소리가 조금 크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몇몇은 있었지만, 그런 애들은 제가 다 장점으로 얘기를 했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이 금액대에 있는 애들 중에서 좀 장점에 들어가는 어느 정도 수준의 주변 소리 듣기 기능 레벨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점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끼게 되면 대화가 가능한 정도 수준의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끼고 돌아다니면 주변에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의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장점에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소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리적인 부분은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여기도 핸드폰을 있다가 이렇게 놨는데, 일단은 애플 핸드폰,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핸드폰, 그리고 이게 스냅드래곤 핸드폰입니다. 예, 스냅드래곤이 가능한, 여기 스냅드래곤 써있죠? 가능한 핸드폰을 놓고선 다 들어봤습니다. 다 들어봤는데 소리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조금 비슷한 편인데, AAC 코덱을 쓰는 애플 쪽하고 스냅드래곤을 사용을 하는 안드로이드라고는 조금 차이가 딱 느껴질 정도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전화기든 상관이 없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약간의 펀 사운드를 잘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15만원 정도의 전후에 있는, 그러니까 10만원 중반에 있는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생각보다 밸런스를 잘 잡아놓고 일반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저음이 조금 쿵쿵쿵 잘 나오고 고음이 조금 찰랑찰랑 잘 나오는 그런 펀 사운드를 맞춰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격한 부위냐? 과격한 부위는 아니고요. 약간의 약간의 V형? U자형은 아니에요. U자형은 아니고 이렇게 V긴 V인데 이렇게 되는 V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펀 사운드를 잘 잡아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음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저음에서 약간 차이는 AAC 코덱에서는 저음이 생각보다 그렇게 좀 과하다라는 느낌은 조금 없는 편이긴 합니다. 없는 편이긴 하지만 스냅드래곤 쪽에서는 저음이 조금 이렇게 봉봉거리면서 나온다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인 톤 밸런스는 굉장히 비슷하게 잘 잡아놨고 펀 사운드를 잡아놨는데 그 펀 사운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펀 사운드로 잘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소리에 대한 내용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음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AAC 코덱을 사용할 때가 아니라 스냅드래곤을 사용을 해서 스냅드래곤 인증을 받은 핸드폰으로 스냅드래곤 사운드를 인증받은 이
오딕트의 토익 프로를 이용해서 들어보면 고음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특히 하이햇에서 하이햇과 크래쉬 소리를 좀 잘 듣다 보면 5kHz부터 그 이상, 특히 10kHz를 주변으로 해서 10kHz에서 15kHz 그 대역대의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떤 게 들리냐면, 일반적으로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듣게 되면 그 부분이 10kHz 이상의 소리가 이렇게 좀 칼질을 해서 좀 잘린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금방 그렇게 약간 손실형 음원이라든지 블루투스 사운드를 확인하는 게, 그런 10kHz 주변의 소리들을 들어보면 이게 좀 잘려있는 듯한 소리가 들리면, 아, 이게 좀 블루투스거나 또는 손실형 코덱을 사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쉽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냅드래곤 인증 핸드폰과 스냅드래곤 인증을 받은 이번 트위그 프로를 사용을 해보니 그 고음대가 그렇게 잘려있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네, 특히 하이햇 크래쉬 소리를 들으면 그냥 깨끗하게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즈 음원들을 좀 좋아하고 약간 오픈 하이햇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고음에서의 그 약간 잘려나가서 비어있는 듯한 그런 소리들이 다 채워져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음의 소리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고음에서 고역에서 그 아주 초고역에서 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데, 대신에 이걸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 그럼 초고역의 소리가 많습니까? 아니요, 많지 않아요. 밸런스는 그렇게 잡아놓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이가 많도록 잡아놓지 않았어요. 하이가 적당히 있고 살짝 찰랑찰랑하게 있을 정도인데, 살짝 있는데 그 디테일이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잘려있지 않고 디테일이 다 메꿔지면서 소리들이 다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역에 대한 소리는 확실하게 잘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역의 소리가 또 특이한 건 뭐냐면,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게 들려요. 이게 잘려있고 한 것도 뭐 들리지만 그 이어지는 소리가 되게 부드럽게 들립니다. 고역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이 들을 때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어서 장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톤 밸런스를 놓고 봤을 때, 또는 다이나믹성을 놓고 봤을 때 크게 튀는 소리가 없어요. 예, 크게 튀는 소리, 어떤 소리가 자극적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없어요. 요거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특히 약간 너무 하만 타겟을 따라가게 되면 뭐 1kg에서 5kg 사이의 그 귀에 민감한 부분에서 살짝 튀는 그런 느낌이 있는 이어폰들은 정말로 귀에 거슬리게 어느 순간 어떤 음정에서 소리가 팍 하면서 귀에 탁 튀는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또는 저음에서도 어떤 베이스 악기가 어떤 노트를 칠 때 어떤 베이스 소리가 훅 튀어오르거나, 또는 킥 소리에서 어떤 소리가 갑자기 푹 앞으로 나오고 어떤 소리는 되게 뒤로 빠지고, 약간의 들쑥날쑥한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10만원대에 있는 그 블루투스, 그러니까 유선 말고 10만원대에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들에서 있는 조금 특징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얘는 그렇게 튀는 소리들이 별로 없어요. 예. 튀는 소리들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생각보다, 야, 튀지도 않고 귀를 자극하는 소리가 없네? 라고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톤을 좀 잘 정리해 놓은 그 부분, 튀는 부분이 없도록, 귀에 자극적인 부분이 없도록 정리해 놓은 그 부분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이 금액대, 10만원대 중반에 있는 애들 중에서는 가장 놀란 부분이에요. 아까 고역도 되게 놀란 부분이지만, 뭐냐면 스테레오감이에요. 스테레오감이 스냅드래곤을 사용을 했을 때, 네, 스냅드래곤 핸드폰에서 들었을 때 이 금액대에서는 느낄 수 없는 완전 극강의 좌, 극강의 우가 들립니다. 예, 완전히 좌우로 쫙 벌어진 게 느껴지고, 그리고 가깝게 있어요. 네, 가깝게 있고 그 상황에서 약간씩 뒤로 빠져있는 그런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스테레오감이 이렇게 좁은 게 아니라 스테레오감이 진짜 와이드하게 완전 넓게 빠집니다. 이거는 요 10만원대 중반에 있는 애들 중에서, 그것도 이제 유선에서는 보통 느낄 수 있는데 블루투스에서는 제가 느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큰 장점이에요. 스테레오감이 진짜 와이드하다. 10만원대 있는 TWS에서 이런 와이드한 스테레오감, 아, 네, 오랜만에 느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ANC 성능을 넣을까 말까 조금 고민을 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이 금액대를 생각하면 노이즈 캔슬링이 이 정도 되는 거는 준수하다. 괜찮다. 장점이 놔도 되겠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앱으로도 물론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 양을 조정할 수 있는데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기본 차음이 어느 정도 되는 상태에서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오니까 생각보다 고역대 근처까지, 그러니까 고역까지는 못하면 고역대 근처까지 노이즈 캔슬링을 괜찮게 잘 잡아주더라고요. 보통 요 10만원 중반대에 있는 애들의 노이즈 캔슬링은 한 400Hz, 500Hz 이하만 이렇게 저음 쪽만 노이즈 캔슬링을 해요. 근데 얘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위에 있는 소리까지 노이즈 캔슬링을 할 수 있고 그 노이즈 캔슬링을 했을 때의 그 자연스러움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단점에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 노이즈 캔슬링이 어떤 분들한테는 20만원대의 그 유명한 제품들과 비교하니까 아, 야, 그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워낙 뛰어난 거예요. 그게 워낙 뛰어난 거고 한 10만원 중반대에서 타겟층으로 해서 나온 애들과 비교를 한다면 네, 괜찮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ANC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지막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점이 없을까요? 예, 단점이 있죠. 단점에 대해서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크래신, 그 이 오딕트 트위그 프로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제품이니까 더 세밀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분명히 좋다고 했는데 디자인이 나쁜 부분이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조금 안 좋은 부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 그 전에 있던 트위그는 뚜껑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이렇게 열리는 방식이었어요. 얘는 이렇게 열립니다. 얘는 이렇게 열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저는 이렇게 열리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가 맞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이쪽이 왼쪽입니다. 제가 오른쪽을 집었는데. 무슨 얘기냐? 뚜껑이 앞으로 열리는 거예요. 뚜껑이 앞으로 열리고 오른쪽에 이쪽이 있는 겁니다. 예,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익숙지가 않아요. 그리고 뚜껑을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가끔씩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뚜껑이 이렇게 열리니까 앞쪽이 어디냐면 사실 이게 앞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뒤인 거예요. 이쪽 힌지가 있는 부분이 앞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쪽이 좌측이면 이게 우측이면 이렇게 꺼야 되는 건데 이면으로 보게 되면 좌측이거든요. 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여니까 조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약간 좀 어색해요. 예, 굉장히 어색합니다. 요거는 한번 써보시는 분들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어색하다고 느낄 것이고 뚜껑 부분이 왜 이렇게 했을까? 사실은 이렇게 열게 되면 이쪽이 앞이 돼야지 정상인데 앞이 돼야 정상인데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예,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EQ입니다. 제가 장점에 앱이 있다라는 얘기도 안 했고 그 앱에서 EQ 갖고 제 보통 이런 거 하면 특히 한국 회사면 제가 잘 적용된 뭐 EQ를 저도 막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EQ가 이 모양이에요. 근데 이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뭐 물론 알겠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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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 게 이쪽에 저음의 양이고 이쪽에 고음의 양을 갖고선 해서 뭐 표현 자체를 되게 그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추상적인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글쎄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이게 약간의 그 유럽의 S사가 유럽에 있는 S사가 EQ 이상하게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유럽의 S사는 일반적인 EQ를 적용을 했죠. 저도 그냥 이 EQ는 이 EQ대로 놔뒀으면 좋겠어요. 아, 이건 이해해요. 요거는 그냥 이해하는데 요런 스타일의 EQ 나름대로 아이디어 짜서 그냥 사람들이 느끼는 감성적인 표현으로 내가 좋아하는 위치를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는 거는 이해하겠어요. 그건 놔두세요. 하지만 일반적인 EQ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흔히 얘기하는 5밴드짜리 또는 7밴드짜리 EQ 정도만 넣어주면 제가 그냥 이렇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조금 보정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그냥 이 EQ만 만들어 놓은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면 분명히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기대는 해보겠으니까 꼭 적용해 주십시오. 7밴드, 가급적 7밴드 정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ANC 기능입니다. 이 ANC 기능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정도가 조금 그랬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ANC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거.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게 한 가지였고 두 번째는
그 저음 쪽에서의 해결되지 않은 소리들, 약간 자글자글거리는 소리들이 살짝 들려요. 그러니까 저음에서 들린다기보다는 저음에서 해결되지 않은 소리들이 약간 뭐라 그러지? 하모닉처럼 고역에서 이렇게 들린다고 해야 되나? 그 아주 미세하게 지글지글지글거리는 소리가 있어요. 네, 물론 이게 10만 원대 중반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네,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나갈 거를 생각을 하신다면 그 ANC 기능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살짝의 지글거리는 소리가 약간씩 있는데 이런 소리들이 경우에 따라서 나고 경우에 따라서 또 안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제가 10만 원대 중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점에 보통은 안 넣습니다. 보통은 안 넣지만 한국 회사고 이제 이런 좋은 제품 만들기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면 전 세계에 나가서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께 단점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점은요. 무선 코일의 위치예요. 이게 이제 무선 충전이 되는 모델입니다. 예, 무선 충전이 되는 모델이고, 근데 요새 10만 원대 애들이 거의 다 무선 충전이 되죠. 예, 거의 다 무선 충전이 되니까 특이한 건 아닌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선 충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봤을 때 뚜껑 이렇게 열리면 여기가 앞면 같아 보이잖아요. 아, 여기가 뒷면 같아 보이잖아요. 이게 뒷면이 맞아요. 근데 뚜껑을 이렇게 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앞면이고요. 그러니까 올릴 때는 이렇게 올려야지 맞겠죠. 이렇게. 이렇게 올리지 않겠죠. 근데 반이 뚜껑이다 보니까 무선 코일이 어디 있느냐? 이 하부에 있어요. 하부에 있어서 하부에다가 이렇게 맞춰야지만, 하부에 무선 코일 단자를 맞춰야지만 충전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거죠. 약간. 그러니까 뚜껑을 이렇게 뚜껑 때문에 그렇나? 예, 뚜껑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는 하겠지만 무선 코일의 위치가 살짝 애매해서 처음에 났을 때 이게 왜 충전이 안 되지? 처음에 딱 났는데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놓게 되면 충전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살짝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삐딱하니 놓으면 충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충전이 안 되는, 무선이 안 되는 제품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약간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주변 소리 듣기 기능입니다.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많이 좋다고 했죠. 장점이라고 했죠. 그런데 한 몇 가지 지적을 좀 해드릴게요. 하나는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했을 때 중고역을 좀 많이 부스트를 시켜놨어요. 중고역을 부스트를 시켜놓으니까 히스노이즈가 들려요. 히스노이즈가. 그리고 그게 좀 어색해요. 오히려 중고역을 그렇게까지 부스트 시킬 필요 없어요.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어요. 중고역에 목소리가 잘 들리게 하려고 한 800Hz에서 한 6kHz까지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렇게 올려놨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거 너무 과했어요. 그거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역대를 올려놓으니까 사실은 히스노이즈가 더 잘 들려요. 치 하는 소리가 더 잘 들려요. 그래서 그 소리가 조금 거슬리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금액대에 있는 애들에서도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점이 맞기 때문에 확실히 단점으로 하고요. 그리고 들어보면 뭐가 같이 동시에 동작을 하냐면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했을 때 저역은 또 안 들리게 해놨어요. 약간 뭐 느낌이 어떠냐면 저역 부분은 노이즈 캔슬링을 켰나? 약간 그 느낌이었어요. 저역은 노이즈 캔슬링으로 캔슬을 하고 중고역만 조금 부스트를 시켰나? 저역은 오히려 아무 기능을 안 켰을 때 듣는 저역보다도 더 없게 들려요. 주변 소리 기능을 키면 저역이 더 없어지고 중고역만 도드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어색해요. 이게 어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장점에 얘기한 것대로 막 어색하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앞으로 다른 큰 회사들과 경쟁을 하신다면, 그래서 그 조건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괜히 저역에 노이즈 캔슬링을 켜서 저역은 없애고 중고역만 좀 도드라지게 해서, 물론 그렇게 해서 멘트를 잘 들리게, 일단 대화가 잘 들리게 하려고 한 거라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역에 들어가 있는 노이즈 캔슬링도 그냥 비활성화했으면 좋겠고, 중고역에 부스트를 시켜놓은 것도 사실 조금 더 내려서 안정적인 레벨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히스노이즈가 없도록 마이크 회로라든지 마이크를 조금 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하는 거를 조금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통화 품질 테스트 시간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이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이 트위그 프로로 전환을 해서 여러분들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조용한 환경에서 통화를 한다면 아마도 이런 소리를 기대할 수 있을 건데요. 제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오딕트 트위그 프로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조용한 환경, 조용한 사무실, 가정집에서 통화를 한다면 아마도 이런 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용한 환경에서 통화를 하겠는데 이 트위그 프로의 마이크로 소리를 들으면 이런 소리를 상대방 쪽에서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시끄러운 환경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지하철 소리와 함께 지하철 속에서 아주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에서 통화를 한다면 어떤 소리가 나올지 제가 이 트위그 프로로 전환해서 여러분께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오딕트 트위그 프로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시끄러운 환경, 지금과 같이 시끄러운 환경에서 통화를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통화 품질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 쪽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 쪽에서 이런 소리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소리는 오딕트의 트위그 프로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뽑은 단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장점과 단점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장점이 많습니다. 제가 편파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 10만 원대 중반에 있는 다른 제품들과 좀 비교를 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받을 만한 그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게 이 제품하고 이제 뭐 20만 원대에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뭐 30만 원대의 블루투스 이어폰하고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요. 아, 당연히 20만 원대, 30만 원대가 좋아요. 물론 20만 원대에서 수준이 떨어진 애들도 있죠. 그런 애들은 얘랑 비슷하겠죠. 비슷하거나 얘보다 못한 애도 있습니다. 사실 20만 원대에. 그런 애들은 제가 리뷰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애들은 리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같은 10만 원대 유선 이어폰과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유선 이어폰이 보통은 훨씬 더 음질은 좋아요.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을 사용을 하는 이유는 특히 노이즈 캔슬링까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는 이유는 편의성 때문이에요. 편의성. 쉽게 착용하고 쉽게 이동하면서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도 되고 다기능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음질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유선이 좋아요. 거의 90% 이상 10만원대에 있는 유선들이 훨씬 더 음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20만원대 유선하고 비교, 그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질문들은 사실 좀 안 맞고요. 제가 이 비교를 하는 장단점, 특징과 장단점은 그 노이즈 캔슬링이 가능한 10만원대 중반에 있는 트루 와이어리스 블루투스 이어폰과 비교를 했을 때예요. 아, 그 가격대에 있는 헤드폰과 비교하면 어떡해. 헤드폰하고 이어폰하고 비교하기 어려워요. 예,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안 맞으니까 거기도 넘어가지 마시고 비슷한 금액대에 있는 애들과 비교하면 오늘의 장점과 단점이 나온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제품 한국에서 만들어서 관심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새로 런칭을 해서 관심있게 봤고요. 그리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성능적인 면으로 봤을 때 다른 큰 회사 A사나 S사 제품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같은 금액이라면 오히려 대기업 제품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AS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면을 놓고 본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개성이 있고 조금 더 조금 특이하고 뭐 약간의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성능이 그런 대기업 제품 그 10만 원 중반에 있는 대기업 제품들과 견줄만 하면서 독특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를 둔다면 굉장히 좋은 초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와 뭐를 비교했을 때 소리만 놓고 비교했을 때 뭐 기능만 놓고 비교해서 어떻게 더 낫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장단점이 있는 그런 제품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독특한 디자인에 개성 있는 제품으로서 준수한 성능을 갖고 있는 애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제품은 크래신에서 이번에 런칭을 한 오딕트 트위그 프로였습니다. 런칭을 해서 저도 제공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리뷰할 수 있었고요. 이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영상도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되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